해발 고도 2,400여 미터. 오름길 내내 비가 내리더니 전망대까지 따라붙을 모양입니다. 역시 그 너른 계곡이 구름 아래로 숨어버렸습니다. 애써 전망대를 찾아온 협곡 순례자들의 마음을 애태우게 하는데요. 하지만 구름에 설핏 드러나는 계곡은 오히려 신성한 기운마저 감돌아 천상을 맛보게 합니다. 지금 날씨가 좋지 않아서 저 끝까지는 볼 수 없는데요. 지금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네요. 간간이 햇볕이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이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시각각 모습을 바꾸는 협곡. 저마다의 방식으로 협곡을 마음에 품고 갑니다. 아쉬운 발길을 돌려 계곡 아래로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표식도 이정표도 없는 길. 누군가에게는 번잡한 세상에서 비껴나 삶을 돌아보는 명상의 공간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곳은 나고 자라서 또 여전히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됩니다. 산길, 숨차게 걸어온 여행자에게 인간은 더없이 반가운 곳인데요. 인간만큼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 있을까요? 이 허마디허만 협곡에서 사람이 살 만한 곳은 다름 아닌 바위 틈이나 동굴. 과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었을까요? 계세요. 1521년 스페인에게 정복되기 이전 멕시코 북부에 흩어져 살던 타라우마라 부족들은 정복자들을 피해 계곡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계세요. 미눈문이 아닌데? 더 이상 갈 계세요. 곳이 없어질 때까지 계곡으로 들어간 타라우마라 원주민들은 마치 독수리처럼 바위 틈에 동굴집을 짓고 유목민처럼 떠돌며 살았습니다. 계세요? 이 조그만 문 너머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시는구나. 깜짝이야. 저 계신 줄 몰랐어요. 너무 추우대요. 네. 외로봐. 그라마. 안 추우세요? 낯선 사람에 대해서 유난히 경계가 많은 이들이라 조심스러웠는데요. 저도 지금 굉장히 추워요. 여기 굉장히 좁은 곳인데 혼자 사세요? 빛도 잘 들지 않는 이곳에서 아주머니는 뭘 하고 있었을까 했더니 예쁜 인형을 꺼내 보입니다. 전통 옷을 입은 지금 인형을 만드신 거구나.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 궁금해서 허락을 받아서 들어가 봤는데요. 입구가 좁아서 웬만한 몸집의 장정은 들어가기 힘들겠더라고요. 와, 생각보다 되게 아늑한데요? 여기가 돌이라서 전 되게 차가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안쪽에 있으니까 되게 아늑한 것 같아요. 사람은 한 2명, 3명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비좁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와, 생각보다 넓네요. 솔라. 응. 솔라? 네. 아이 또 니에타. 니에타? 아야, 가서. 이런 거 만드.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치마 아닌가요? 고립되어 살아오셔서 그런지 스페인어도 서툴고 그들 부족의 언어를 사용해 온 아주머니. 어우, 생각보다 아늑하고 공간이 넓은데요? 이렇게 잔다 붙이면 1명, 2명, 3명 한 5명, 6명은 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근데 밖에는 엄청 추운데 지금 안에는 바람 한 점 없고
진짜 따뜻해요. 아, 여기 있고 싶어. 어머니, 저 안 나가고 여기서 좀 쉬면 안 돼요? 응. 응 하신 거예요, 지금? 척박한 삶. 그러나 거센 협곡의 바람을 막아주는 이곳이야말로 이들에게는 천국이 아닐까요? 어, 손녀 들어와. 안녕. 안녕. 미안해, 내가 여기 들어와서 뭐 보고 있었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가 더 쉽지 않네요. 아우, 여기 어떻게 다니세요? 여기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시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아우, 창피해. 손녀는 다람쥐처럼 쏙 들어가 버렸네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이곳에서도 동굴집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어, 근데 여긴 바람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일 것 같은데, 앞에가 뚫려 있어서. 신바람. 어, 저기 있다. 안녕. 누구랑 있어요? 엄마랑? 안녕하세요. 무초 구스터. 뭐 하세요? 낯선 사람의 방문에 우선 경계부터 하는데요. 저기가 그들의 집인가 봅니다. 순박한 이들 부족들은 곧 그들 선천적인 성품대로 경계심을 풀고 곧 무심해지는데요. ¿Está esperando a alguien para comer juntos? ¿Quién? Tomate el vino, esposo. Ahí está. Ahí está, ahí está. ¿Muchos tarahumaras? Sí. 가림막 하나 없는 바위 틈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와 엄마를 닮은 아이. 그들의 선조들이 그러했듯 돌집에서 사는 집에 익숙한 이들입니다. Sí, tiene mucho frío. Ya no traigo leña.